조선대학교 건축학과는 1946년 창설 이후 건축사 배출률 부분에서 전국 대학 중 상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건축사 외에도 수많은 학자, 건축가, 기술자, 공무원 등을 배출하여 건축문화 창달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학과의 특별한 점 중 하나는 교과 과정이 4년이 아닌 5년이라는 것인데요. 건축사가 되기 위해서는 5년제 이상의 건축학 교육 전문 학위 과정을 졸업하고 건축사 사무소에서 3년의 실무 수련을 받아야 건축사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저희 조선대학교 건축학과는 건축학 교육 6년 인증을 획득하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역적 그리고 세계적 건축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 저희 조선대학교 건축학과는 한국, 미국, 영국, 그리고 프랑스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국내외 석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25명의 내외국인 교수진들은 우리 학생들이 건축학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글로벌한 시야와 역량을 갖춘 건축 전문인이 될 수 있도록 건축학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축학과는 건축 설계라는 과목을 중심으로 커리큘럼이 진행됩니다. 건축물을 짓기 위한 프로세스를 1학년 때부터 5학년까지 배우는데요. 다양한 관점으로 건축을 바라보는 자세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좋은 건축물을 짓기 위해선 공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인문, 사회, 문화적 소양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소양을 갖춘 건축가가 되기 위해서 건축 설계 과목과 더불어 여러 전공과 교환 과목을 배웁니다. 단순한 학문적 지식이 아닌 나의 건축이란 무엇인가를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축학은 건축계획 및 설계, 도시단지계획, 역사, 이론, 환경, 시공, 구조, 디지털, 그리고 건축 실무 등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적 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국제화, 세계화 추세에 맞추어 깊이 있는 학습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전통과 변화를 창조하며 공익을 실천하는 국제 실무형 건축가 양성이라는 비전으로 건축 전문 지식인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건축학과에서는 건축사가 되기 위해 건축 설계만 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저희 학과 커리큘럼을 보시면 인문학, 예술, 공학, 디자인, 사회, 역사, 철학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져 있습니다. 또한 졸업생들의 진로를 보더라도 건축 설계, 도시계획, 인테리어, 건설 분야, 가구 디자인, 시각 디자인, 그래픽 디자인, 연구, 그리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건설 관련 공무원 등 그 취업과 진출 분야가 다양하고 졸업생들의 높은 만족도와 함께 높은 취업률을 자랑합니다. 우리 조선대학교 건축학과는 국제적 역량을 갖춘 유능한 교수님들과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시는 선배님들을 통해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통해 건축의 과정을 배울 수 있으며 실무적인 부분 또한 현재 건축계에서 활동하시는 강사분들께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동문회 및 지역건축협회에서 아낌없는 지원을 받아 레이저 커팅기, 3D 프린터 등의 첨단 장비를 전 학년이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었습니다. 저희 학과는 다른 학과와 달리 1학년부터 5학년까지 학교에 상주해 있는 시간이 많은 덕분에 선후배 간 거리가 좁다고 생각합니다. 동아리를 비롯해 작은 스터디 모임들로 인해 자기 개발을 하는 것과 취미를 공유하는 일들이 자주 생기곤 합니다. 이번 2020년 학생회에서는 1학년, 2학년간 멘토, 멘티 활동을 만들어 코로나로 인해 학교 생활에 적응하기 힘든 1학년들에게 조별로 한 명씩 2학년의 멘토로 배정하여 알려주고 배우는 그런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졌습니다. 건축학과는 보다 넓고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창의적이고 실험적, 건축적 사고를 가지고 스스로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선대학교 건축학과는 긴 역사와 전통과 함께 건축 분야에서의 인지도 또한 높습니다. 글로벌한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국제화된 교수진과 풍부한 건축학과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축에 관심 있는 학생들의 후회되지 않는 선택으로 자랑스러운 미래 조선대학교 건축학과의 동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축학과 학생회장입니다. 다들 건축학과 생각하면 멋지다, 모형 까짓건 만들겠는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런 단순한 생각으로 들어오기에는 너무 어려운 학과라고 생각합니다. 한 건물을 지을 때 다양한 철학, 역사, 문화, 교통, 인구 분포, 사람의 행위 등 다양한 생각을 요하는 심오한 과목입니다. 내가 노력한 시간과 결과가 비례하는 학과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한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보입니다.
다들 학교에 들어오시기 전에 책 많이 읽으시고 많이 돌아다니세요. 경험이 최고입니다.